겨울을 난그 많은 동물들이 날이 따스해지는 3월부터 또 풀이 무성히 자라는 이 7월 사이에 이제 그 번식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슴, 노루, 오소리, 너구리, 또 검은돈을 비롯한 짐승류들도 이 시기에 그 새끼를 낳아 키우고 또 우리나라의 국조인 참매, 특산종 클락새, 또 모기잡이 명수인 박새를 비롯한 모든 새류들과 또 개구리류들도 이 시기에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게 됩니다. 때문에 이 시기에 그 유형동물 보호사업을 잘하자면 우선 유형동물을 사냥하거나 또 놀래우고 또 사리털을 못 쓰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냥이 금지된 동물들은 물론이고 모든 동물들에 대한 사냥을 일체 금지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서식지에서 방목을 하고 또 토양과 물 같은 것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. 유형동물 보호사업을 잘하자면 동물들이 그 번식 조건을 잘 마련해줘야 합니다. 그러자면 그 동물들이 특성과 사리터 조건에 맞게 동물들이 새끼나이 장소, 또 은폐지, 샘물터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또그 염분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소금 같은 것도 묻어줘야 합니다. 그리고 이런 봄철에는 풀이 잘 돋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 먹이 부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낭집, 콩집 같은 것들을 묶어서 그 동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무들이 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. 유형동물 보호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림 조성과 보호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산림이 무성하면 저절로 동물들이 욱실거리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온 나라의 산들에 혼성림을 적극 조성하면서 열매나무, 쌀이나무, 버드나무, 또 그리고 모루와 다래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 먹이로도 될수 있고 또 은폐물로도 될수 있는 이런 식물들을 많이 조성해줘야 합니다. 유형동물 보호사업에서 동물 보호구 그 보호 관리 사업을 잘하는 문제도 또한 중요합니다. 그래서 동물 보호구 보호 관리 사업을 잘하자면 우선 보호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워서 사람들이 서식 구역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현상을 없애야 하고 또 필요한 곳들에는 경계 표식이나 설명판 같은 것도 써붙이고 또 청소년 학생들과 군중들에 대한 교양 사업도 잘해서 이 구역에서 위법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유형동물 보호사업에서 이제 노루나 사슴과 같은 이런 동물들을 인공적으로 많이 길러서 산들에 놓아주게 한 이런 사업도 잘해야 합니다. 우리는 그 유형동물 보호기관에 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동물 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도래하고 특히는 그 산림복구 전투에 적극 뛰쳐나서 온 나라에 펼쳐진 푸른 숲이 동물들이 그 정당 보금자리로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